누가 이렇게 모시는 분 계세요? 아, 저 다리를 좀 올릴게. 죄송해요. 네, 괜찮아요. 이 사세가 지금 너무 불편해가지고. 고모가 모시 옛날에. 친고모. 네. 친고모 모셨어요. 신의 부리가 완전히 내린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일단 주세요. 주시고. 돌아가셨어요? 고모가. 있어요. 돌아가셨겠죠. 나이가 많으실 거니까. 왕래를 안 해서 몰라요. 친가족하고 고모하고. 아니, 고모네랑 왕래를 안 했죠. 아버지 부모님 살아계실 때도 왕래는 하지 않았어요. 고모 이제 이런 거 하신다고 왕래를 안 하신 건가?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. 아이고야. 그냥 딱 우리 같은 기운이네요. 집안 자체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. 강하게 그냥 조금 뭐 비슷합니다.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완전 진짜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세게 들어와요. 세게 들어오고. 지금 뭐 하십니까?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. 사업하셨었어요? 네. 하시다가 지금 안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? 10년? 10년? 지금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? 몸이 많이 아파요? 아프진 않아요. 아프진 않아요? 근데 왜 안 하세요? 이제 하려고요. 하려고 이제 10년 쉬다가? 10년 동안 뭐 하셨는데 그러면? 살림 살았죠. 그냥? 근데 진짜 언니만 봐도 기복이 굉장히 심해. 기복이라는 게 이게 삶의 기복도 되지만 내 마음의 기복이야. 이게 너무 오르락내리락이 너무 심해. 한 시간 전에 웃었다가 두 시간 뒤에 울었다가 이 기복이 너무너무 심한 거야. 애들도 있어요? 있어요.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기 힘드셨을 텐데.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 뭐 그래 되더라고. 일을 못하게 하셨어요? 아니 그건 아닌데 뭐 그래 되더라고요.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라고. 자연스럽게 그냥 집에 계시면서 애들 케어하고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? 그냥 내생을 하고 뭐 신랑 거두고 그냥 그래 살았어요. 하나만 여쭤볼게요. 언니가 사실은 일부 종사가 안 돼. 일부 종사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. 뭔지 아시죠? 알아요. 갔다 오신 거예요? 두 번째예요? 두 번째. 애기들은? 애기? 누구? 나의 아이? 나의 아이 남자애 하나 있고. 언니가 키워요? 다 컸어요. 다 컸어요. 다 커서 이제 자기 밥벌이하고 살아요. 그럼 지금 사시는 분하고 사이에서도 애가 있어요? 없고 있어요. 그럼 각자 이렇게 이제 만나신 거예요? 그렇죠. 자식은 있고? 그쪽도 자식 있고. 있고. 아,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10년.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해했다. 무슨 맞네. 안 사실 겁니까 이제 그분하고? 네. 이제 정했죠. 안 살려고. 근데 이 사람이 평생 갈 사람이 되나요? 성함 안 주셔도 되고 그분 성만 줘보세요. 전. 정? 전. 전? 몇 살이세요? 올해 50. 올해 50? 못 돼요. 평생 갈 사람이. 아, 못 되시네. 나도 그런 느낌 받아요. 못 돼요. 왜냐면 또 언니는
그러니까 내가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댔잖아요. 그게 안 되거든.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10년 동안 집에만 있었지?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, 아까. 절대 그게 되는 분이 아니에요. 내가 뭐 돈을 벌든 안 벌든 난 나가야 돼, 밖에. 바깥에서 힐링해야 되는 사람이 집 안에서 힐링 되겠습니까? 그럴 거야, 이제 운동도 아니고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계속 다녀야 되는데, 뭘 하든 밖에 다녀야 되는데. 이제 밖으로 나올 시기는 맞아요, 언니가. 나올 시기는 맞고, 남자는 또 든다. 그런데 그 쓸 때가 있으려나? 쓸 때 있는 게 들어야 될 텐데. 언니, 뭐, 이게 약간 뭐 술 관련된 거 하시려는 거예요. 술 관련된 거. 그거를 해야 된다 하네, 어머니가. 하면 괜찮나요? 그거를 해야 된다 하세요. 그러니까 근데 10년 세월 동안 이렇게 있었잖아요. 너무 썩혀놨다 그런다니까. 아깝대요, 이 세월이. 뭘 해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, 뭘 해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. 근데 좀 아깝다. 뭐 그렇다고 해요. 언니가 지금 되게 많다, 뭐 되게 아니다, 이건 아닌데. 언니 예뻐요, 예쁜데. 그러고 이 사람의 기운이 다 됐어요. 사람이 기운이 다 돼서 끝내야 되는 거는 맞아요. 근데 지금 완전 정리한 거 아니거든. 완전 곧 깨끗습니다. 완전 정리한 거 아닌데 미그적하게 아마 이렇게 뭐 매달리거나 붓거나 이제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끝 마무리가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. 아, 그래요? 예. 그렇게 말씀 주시네. 뭐 둘이서는 얘기를 다 끝냈는데. 그래도 사람이 뭐 술 한 잔 먹고 뭐 어떻게 뭐 바뀔지도 모르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.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.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대요. 그러니까는 뭐 큰 소리 안 나게, 만약에 이제 그러한 기운이 느껴지면 큰 소리 안 나게 그냥 좋게 얘기하고 좋게 정리를 하라 한다. 지금 하려고 가게 터하고 이런 건 알아보고 있어요? 아니요, 이제 여름 휴가철 가니. 그리고 나 지금 마음이 뭐 내 마음이 아니시라 추석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하려고. 왜 언니 마음이 아닌데요? 글쎄요, 뭐 마음은 정리를 다 된 것 같은데. 일단은 뭐 휴가철도 끼고 추석도 있고 뭐 그래서 그냥 이랬어요. 10년이라는 세월이 옛날 말로 이제 치면 강산이 변한다 하잖아요. 그 정도로 긴 세월이야. 이 긴 세월을 내가 바깥에서 활동하고 내가 진짜 밖에 향기를 맡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어쨌든 이 사람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 바라기가 돼가지고 내가 그래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언니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얼마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어요. 언니도 이 사람을 크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, 사실상 이분하고 이제 살기 시작하실 때는 내 인생을 바꿔본다는 것도 있었어. 그렇지. 그러니까 제가 오늘 했지. 바꿔본다는 것도 있었는데, 그게 사실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. 그렇지.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해야 되거든. 사람은 사람을 치유해야 되는데, 언니가 보기보다 이렇게 딱 보면은 좀 강해 보이는 것도 있고,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. 있지만, 굉장히 이 마음 안은, 막 세 살, 네 살은 좀 심했다. 하여튼 진짜 거의 뭐, 소녀야, 소녀. 순수하다고요. 그러니까 순정적이란 얘기야. 근데 이 사람하고,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헤어진다고 막 결정을 다 해놓고도, 아까도 언니가 얘기했지만은 아 이제 안 되는 거를 알지만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. 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끊을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. 울지만 끊을 필요는 있고 그거를 끊어내야 언니가 살고요. 대신에 중요한 건 그거를 잊을 만한 사람이 들어와요. 아, 그래요?
잊을 만한 사람이 들어와. 근데 모르겠다. 언니도 희생했다 하지만 이 사람도 큰 희생을 했다 하네. 맞아. 같이 뭐 했죠. 큰 희생을 했다 하네.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. 너무 안 맞는데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서로 다 추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만큼은 정말 좋았대요.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뭐 돈적으로 문제가 터지고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많대. 추억이 많대요.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람 이렇게 뭐 헤어진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뭐 안 볼 그건 아니거든요. 이분하고는 친구처럼 간다 그래. 아 진짜요? 어 친구처럼 간대요. 그러니까 힘들 때 뭐 나중에 술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언니가 진짜로 막 진짜 뭐 장사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거기 오실 수도 있고 친구처럼 가는 사이. 응? 친구처럼 가는 사이. 나중에도 어. 도움이 되는 사이. 아 서로가? 응 도움이 되는 사이. 그러니까 너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. 마음 아프게 생각하세요. 진짜. 이거 진짜 아이고 휴지 갖고 와야 되겠다. 아이고 휴지 좀 잠깐 있으세요. 갖다 달래야 되겠다. 세상에 우리 어쨌든 좋게 끝을 내야 되겠네 그죠? 그러니까 사람 좋으세요. 좋지만 좋아요. 좋지만 이 억울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. 본인이 생각할 때. 근데 그런 게 언니가 추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지나간 게 생각이 나듯이 똑같을 거거든. 그러면 막 푹 올라오는 거지. 그 양반도?